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긴 제목의 책인데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조영권 작가가 지으셨고 비즈니스 북스 출판입니다. 그 논어에 관련된 책들이 뭐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쭉 올라가는 거는 아마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세상에는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그런 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탈무드라든지 제가 여러 번 주장했던 세계 명작 고전들, 명작 고전 문학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고요. 동양 철학 고전 중에서 찾자면 아마도 대표적인 책이 이 논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시대에 누가 읽어도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삶에 질문이 가득할 때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 책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읽는 논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을 지은 저자분은 기본적으로 철학 전공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상반된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동떨어진 개념인 전기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한 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하고 성공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자는 인생의 지혜를 책에서 찾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대를 나와서 회사 생활을 꽤 오래 하고 있는데 저랑도 이 저자분하고 공감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풀어쓴 논어가 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학이나 철학 관련자가 아니라 공대 출신의 직장인이 열심히 읽고 좋았던 부분을 자기가 어떤 느꼈던 부분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문 부분에 저자가 그 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을 그냥 원문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요. 나는 철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공대를 졸업하고 반도체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20여 년간 일했다. 이런 나의 이력 덕분에 보다 독자 지향적으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다. 나의 눈높이에 맞춰 논어를 현대적으로 해석했고 그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지 고민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어를 어떤 이론적으로 막 분석하거나 동양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요. 평범한 직장인이 논어를 열심히 읽고 아, 이거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네.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하게 풀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구성이 그래서 그 여러 개의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꼭지별로 논어의 한 구절, 한 문장하고 그 밑에 그 구절과 문장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쭉 풀어쓴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개의 꼭지들이 태도, 배움, 관계, 성장, 실천 이렇게 다섯 장으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논어라는 책은 뭐 아시다시피 공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주로 공자는 이 논어에서 자신이 중요시했던 인과 예,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저희 인의 예지 이렇게 해서. 근데 공자가 특히나 논어에서 강조했던 것이 인과 이해인데 이것들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어에서 주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계 4대 성인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 공자, 부처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꼽잖아요. 근데 조금씩 방식과 뭐 그 표현 형식만 다르지
이 세계의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어떤 메시지가 바로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강조한 네 분이 세계 4대 성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요 부분도 구절을 좀 읽어드리자면요. 그가 평생 염원하고 가르쳤던 인과 예에 기반한 도덕정치는 바로 사랑이다. 임금이 신하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와 백성도 임금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전쟁, 무거운 세금 등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다들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를 외칠 것이다. 인과 예는 결국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위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 예는 결국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하나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것이 인생의 변곡점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인생의 절반쯤에서 인생의 절반은 우리 수명의 반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뒤를 돌아보고 새로운 앞날을 고민하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생의 변곡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시기는 각자 다른 거죠. 뭐 그 100세 시대니까 50이면 인생의 변곡점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40대가 그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퇴를 하는 60세 근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중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각자의 인생의 변곡점은 개인마다 다 틀린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비슷한 의미로 저자는 어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변곡점을 어떤 어른이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도 해보게 되고 공감도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인생을 절반쯤 살았다면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가져야 하는 어떤 뭐 완전한 의미에서의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른이란 게 도대체 뭐야?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논어 속의 공자는 인류에게 지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뭐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큰 스승이자 큰 어른이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위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언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어른이란 거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데 저자가 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을 뭐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면 어른은 사전적 의미로 다 자란 사람이다. 어른스럽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려가 깊다는 칭찬의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회에서는 어른이라는 단어가 존경받는 사람보다는 아이에 대한 대칭어, 즉 나이가 든 사람, 생각이 막힌 사람과 같은 고루한 느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어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찾고 싶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요즘에는 뭐 꼰대, 뭐 라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어른이 어떤 어른스럽다, 사려 깊다 이런 존경의 의미가 담겼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좀 고루한 사람, 생각이 막힌 사람, 꼰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진정으로 어른스러운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신이 한 발 먼저 앞서 터득한 인생의 지혜를 애정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게 어른인 것 같고요. 반대로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 그걸 강요하는 게 꼰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 어른과 꼰대는 한 끗 차이일 수도 있고요. 종이장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미세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생을 절반쯤 살았을 때 앞으로 우리 인생을 꼰대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른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그런 방향성을 잡는데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것이 바로 논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변곡점에서 읽는 논어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아주 오랜 시간 세대를 걸쳐 내려온 동양 철학의 진술을 풀이해서 써준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꼰대가 아닌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조형권 비즈니스 북스 들어가며 삶의 변곡점에서 논어를 읽고 다시 일어서다. 어릴 적부터 사서오경, 그중 논어에 대해서 귀가 아프게 들었다. 특히 논어의 제일 첫 번째 문장,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는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장 중 하나다. 하지만 막상 논어를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자가 많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고 딱딱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나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논어를 읽지 않았다. 하지만 40대를 일컫는 불혹의 시기를 지나면서 논어는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 때문이었다. 20여 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나를 돌아보면서 과연 제대로 살아온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성장통을 앓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 어렸을 적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짐을 늘려간다. 짐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수많은 물건이 소유물로 점차 쌓일 것이다. 그런데 짐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행복도 늘어날까? 짐의 무게와 행복의 무게가 비례할지 의문이다.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불필요한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면 그만큼 마음에도 여유가 찾아온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도 덜할 것이다. 인생의 절반인 불혹을 지나면서 그동안 쌓아온 나의 짐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논어의 담담하고 정직한 문장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나도 모르게 의미 없이 쌓아온 것과 나이가 들어도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그렇게 무거운 짐에 휘둘려 흔들리는 나에게 값진 지혜와 조언을 주었고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꾸준히 논어를 공부하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었다. 논어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온전히 담고 있다. 사업가,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정치인, 학자, 학생, 전업주부 등 누구라도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변화할 수 있다. 단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말이다. 삶에 질문이 가득할 때 논어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다. 논어는 공자와 제자 간의 대화를 정리한 책이다. 20편 482절 600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의 제목, 학이, 위정 등은 하나의 편이 시작될 때 문장 첫 글자에서 따온 것이라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물론 편마다 주된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학이는 배움의 도를, 위정은 국가를 다스리는 도리와 방법을 주로 다룬다. 이외에 공자의 언행, 습관, 태도 등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논어의 매력이다. 공자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오히려 살아생전에는 실패한 인생에 가까웠다. 수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끝내 그가 염원했던 이상 국가를 이루지 못했고 도덕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려던 노력도 실패했다. 오직 하늘만이 자신의 뜻을 알아줄 것이라며 한탄했다. 그의 인생은 정말로 드라마틱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힘들게 자랐으며 몸으로 하는 일은 거의 다 해봤을 정도로 고생이 많았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를 몰랐다.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인생에서 입신 양명의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웠고 20대에 벼슬 자리에 올랐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올라가면서 관리로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30대 초에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 노나라 왕 소공이 제나라로 피신하자 그도 함께했다. 제나라의 경공은 공자의 이상정치 설파에 감명을 받아서 그를 정치 고문으로 앉히려 했으나 재상 안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때부터 공자의 인생은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다. 고국인 노나라는 여전히 어지러웠다. 세도가들이 그를 등용하려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30대 후반에 귀국하여 제자 양성에 힘썼다. 그가 40대를 불혹이라고 부른 것은 권력자들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학문의 길을 계속 추구했기 때문이다. 50대에 나라가 안정되자 다시 벼슬 자리에 올라 승승장구했다. 대사구, 오늘날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서 도덕 정치를 펼칠 꿈을 마침내 이루는 듯 했다. 하지만 제나라에서 당시 노나라 왕 정공을 미녀로 유혹하여 정치를 소홀하게 했다. 결국 그의 꿈은 일장춘몽이 되었다. 5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공자는 고국을 떠났다. 수십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을 유세 다니면서 자신의 이상을 펼치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위정자는 없었다. 결국 14년간의 유랑을 끝내고 68세의 나이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제 정치와는 인연을 끊고 교육에 전념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의 뜻을 이어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사상을 집대성해서 책을 펴내고 이를 전파했다. 사후에는 성인으로 추앙받았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공자의 모습으로 말이다. 공자는 지극히 인간적인 스승이었다. 논어를 읽으면 인간 공자를 만날 수 있으며 공자와 제자들의 생생한 말과 행동을 그대로 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매력이다. 스승의 모습을 미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감 없이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담았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엄하면서도 자상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도 솔직히 인정했다. 제자들을 누구보다 아꼈으며 이들의 성향과 학문적인 성취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배움에 열의가 있는 제자라면 신분에 상관없이 받아들였고 교육비도 아주 저렴했다. 그래서 제자의 숫자가 무려 3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가 평생 염원하고 가르쳤던 인과 예에 기반한 도덕 정치는 바로 사랑이다. 임금이 신하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와 백성도 임금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전쟁, 무거운 세금 등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다들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를 외칠 것이다. 인과 예는 결국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위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 보다 쉽고 재미있는 생활 밀착형 논어를 만나다. 논어를 읽으면서 평생 어떠한 인내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화두를 갖게 되었다. 사람마다 인의 기준이 다르듯 나도 나만의 인을 찾아서 매일 정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면에서 내 인생의 지침서이기도 하다. 시중에 논어에 대한 책은 이미 많다. 대부분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 책은 조금 다르게 쓰여졌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용을 쉽게 풀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단 한 명이라도 논어를 통해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돌아온 인생에 후회가 들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의문이 가득하다면 논어에서 다시금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철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공대를 졸업하고 반도체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20여 년간 일했다. 나의 이런 이력 때문에 보다 독자 지향적으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다. 나의 눈높이에 맞춰 논어를 현대적으로 해석했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고민했다.